엄마, 걱정 말아요. 어제 다 읽었잖아요.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영이는 집을 나섰어. 오늘은 학교에서 독서 퀴즈가 열려. 선생님이 지난주에 미리 알려주었던 세 권의 책에서 나오는 퀴즈를 학생들이 맞히는 거지. 엄마는 근영이가 독서 퀴즈에서 일찍 탈락할까봐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미리 읽으라며 퀴즈로 나올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종이에 적어주었는데 근영이는 그냥 나와버린 거지. 근영이는 책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수업도 가야 하고 학원도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이며 텔레비전 만화며 책보다 재미있는 일이 훨씬 많았거든. 엄마가 책 좀 읽으라며 성화일 때는 마지못해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읽는 시늉만 했어. 그러다 엄마만 없으면 기다렸다는 듯 책을 덮었지. 보다 못한 엄마가 독서 퀴즈 전날 근영이더러 책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어. 그러자 근영이는 발끈했지. 엄마, 저는 6살짜리 꼬마가 아니에요. 6살짜리 꼬마도 아닌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근영이는 마지못해 입을 비중 내민 채 책 세 권을 소리내어 읽었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앵무새처럼 글자만 읽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 리가 있겠어? 책을 다 읽고 나서 엄마가 책 제목을 물었는데 제목도 제대로 답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엄마가 걱정이 될 수밖에. 학교에 가니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책을 꺼내놓고 퀴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영이도 그제야 조금 후회가 되기 시작했지. 엄마가 준비해준 거 가지고 올걸. 드디어 독서 퀴즈가 시작됐어. 아이들은 책상과 의자를 뒤로 밀고는 스케치북 한 권씩 들고 교실 바닥에 앉았지.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스케치북에 답을 써서 들고 틀린 사람은 뒤로 빠지고 맞힌 사람은 남아 계속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지.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를 냈어. 이 이름이 파도를 기다리는 아이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아이들은 시시하다는 듯 히히 웃으며 답을 휙 적었어. 어물거리는 아이는 근영이뿐이었지. 책에 그려져 있던 주인공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도무지 생각나질 않는 거야. 자, 너무 쉽죠? 모두 스케치북 드세요. 스케치북을 들어 답을 확인하는데 근영이 혼자만 틀린 거야. 근영아, 일어나서 뒤로 빠져 있어. 근영이는 빨개진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친구들이 모두 자기만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 근영아, 너 책 안 읽었니? 읽긴 읽었는데요.
근영이가 우물쭈물 얼버무리자 선생님이 덧붙여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게로구나. 수박 겉은 딱딱하지만 까만 씨가 박힌 빨간 속살은 시원하고 달콤하지. 그러니까 수박 겉만 핥아보고 수박 맛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영이도 수박 겉핥기를 하는 식으로 책을 얼렁뚱땅 읽었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거야. 어떤 일이든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는 겉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니? 오히려 알맹이보다 겉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도 많거든. 포도의 껍질에는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성분은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은 물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단다. 귤 껍질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씻어 말린 다음 차로 끓여 마시면 기침 감기에 효과가 있어. 목욕물에 우려내어 몸을 씻으면 피로도 금세 풀리지. 알맹이를 둘러싼 흰 줄기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동맥 경화와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단다. 레몬 껍질에는 레몬즙의 10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그래서 차를 끓여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참외 껍질은 천연 소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참외 껍질을 끓여 먹으면 소화가 잘 돼. 갈색을 띠는 양파 껍질은 노화를 늦추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에 30에서 40배나 들어있어. 그래서 양파 껍질을 말려 차로 마시기도 하고 국물 요리를 할 때 양파 껍질로 육수를 내기도 한단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어서 춥거나 더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유익한 성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한 거란다. 과일과 채소의 껍질처럼 생선이나 고기의 껍질에도 독특한 맛을 내면서 몸에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단다. 돼지 껍질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막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줘. 그래서 돼지 껍질을 불에 바싹 구워 먹거나 고추장 양념을 해서 볶아 먹기도 해. 명태 껍질에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명태 껍질을 튀긴 다음 강정처럼 양념을 해서 먹거나 명태 껍질을 이용해 순대를 만들기도 하지. 방어 껍질에는 젤라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쫄깃한 맛을 내는데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쓰인단다.